아픔도 참을 겁니다. 남자엔 약한 것이 여자라지만 때로는 모든 것도 여자. 여자라지만 때로는 모든 것도 여자.
남자의 마음 이래저래 몇 번 빠져들어도 노세노세 즐거 써너라 늙어지면 안 건너라리 밤에는 11월이요 달도 자면 기분하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차차차 이 화자 좋구나 차차차 차차차 바람천성 마라방착 아니 너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버리면 정 때문에
어떡해. 날 버린 여자, 날 모르는 남자,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사랑한 게 잘못이더라. 쓱쓱하는가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술타령이 오동동이야. 아니요 아니요 그 준비 오는 방학 숨물소리 오동동 오동동 그 취미 없이 복숭아 다른 간장 오동동이요. 발길을 돌리려고 바람도 남대로 끌어도 돌아서지 않는 것은 미련인가 아쉬운가. 난 정말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었네.
그네 그럴 길이 아니었으나 정말 박수 많이 치주시네요. 예. 오늘 운동 너무 많이 하십니다. 손바닥 아프다. 속이 다 시원하네요. 예. 예. 어때요? 속이 시원하지 않으세요? 예. 시원하지요? 저는 더 부르는 줄 알았어요. 더 나은 줄 알았어요. 예, 이렇게 많은 박수를 주시니까 제가 옛날에 무명 때 예. 막강 가수 그 막강가... 유명한 스타들 많이 계실 때 극장쇼 극장쇼 할 때 막강 가수요? 그렇죠. 예. 와. 막강 가수다, 와.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뭐, 예, 그때는 예. 그, 최희준 씨나, 남진, 뭐, 나훈아 아주 그, 뭐, 예, 남일혜 씨, 유명한 가수들이 많았죠. 네. 어, 내가 무명 때, 어, 지금도 생각납니다만은, 배우로서는 뭐, 태연 씨, 박노식 씨 있는 분들. 아. 굉장히 그 분들하고 한번 내가 공연만 하면은, 한 번만 해봤으면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마음 있죠. 그렇죠. 소원이죠. 예, 소원이죠. 예. 근데 대구 그 지금도 안 잊어버립니다만 그 다리걸 건너 그 신도 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내 차례가 한 중간쯤 되는데 그때 그냥 막 기다리니까 가슴이 쿵쿵쿵쿵쿵 막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박자라도 맞춰야지 떨리니까. 그래서 앞에 주현미 씨, 그, 저, 약사 자격증 아주 있죠? 그럼요. 어, 예. 약방에 가가지고, 예. 그때는 옛날에 진정제라는 게 있었어요. 있지요? 예. 예. 그거 하나 먹고, 탁, 이제 올라가야지 하고 탁 갔는데, 예. 그때도 뭐 이런 거야. 완전히. 완전히. 노래 부르는데, 그때 뭐, 어, 해군들이 많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네. 배단는 항구라서 님을 찾아왔건만 그님은 속절없고 구전비만 날일 뿐. 좋다. 예. 그 바이브레이션이 떨리니까. 통통 괴물고. 저질러 떨리니까. 바이브레이션이 저질러 됐어요. 아. 그, 예. 그런데. 그 심정 제가 이해를 해요. 땀을 흘리면서 예. 열창하는데도. 박수는 그냥 야, 차라, 들어가라. 예. 예, 그래서 그때는 그, 사실 화장실에 들어와서 예. 배우들 화장실 들어와서 아니,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예. 그 심정은 얼마나 정말 참담하고 와, 아팠겠어. 내가 아마 박수로 가면 이빨 갈리는 사람. 박수 좀 크게 쳐주세요. 예, 예 오늘 한 푸십시오. 오늘 뭐 한 예. 푸시고요. 저도 지금 떨리는 거 말씀하시는데 예. 저 그 떨리는 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막 떠니까 주현미 씨도 옛날에 저도 뭐 처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처음 뭐 할 때 뭐 에피소드 있을 제가 있을까요? 약사 이제 약사이면서 예. 예. 라디오 공개 방송을 처음 하러 왔어요. 양만 팔지 또 뭘 또 가수 하려고 글쎄 말이에요. 그 무슨 욕심인지 이제 뭐 라디오 공개 방송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객석에 이제 이렇게 아, 여러분들이 KBS 라디오. 예, 예 이렇게 앉아 있고 이제 여기 와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동네 무슨 잔치집 이런 데서 많이 해봤지만 어, 어.
정식으로 악단에 맞춰서 노래하기는 처음인데 딱 방송국에 가보니까 쟁쟁한 선배들이 다 와 계시는 거예요. 특집이라서. 특집.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명함도 못 내밀고 그때 저는 뭐 주현미입니다, 주현미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노래를 하는데 생방송이었거든요. 아, 생방송. 근데 울골 없는 박달재를 불러야 됐었어요. 그건 근데 우리 엄마 18번인데. 예, 전화로 매일 하시죠? 예, 예. 엄마하고. 저, 예. 엄마 노래해 보이소 그런다며요. 예, 예. 그런데 그 노래를 하는데 그건 정말 자면서도 저는 줄줄 외울 수 있는 노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사를 잊어, 아 정말요. 긴장했어. 아무것도 안, 내 소절이요. 내 소절을 어울버무리는데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하고 내려왔는지 지금 생각도 안 나요. 생방송이었는데. 네. 그런데 정말 고마웠던 게 그 따뜻한 그래도 그 위로의 박수를 많이 그렇죠. 쳐주셔가지고 예. 예. 제가 그 상처가 지금 이렇게 잊어버린 것처럼 됐는데 지금 막 떠시니까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그래도 내보다 낫다. 나는 박수 하나도 안 났는데. 제가 떠는 게 보였을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래가지고 예. 그건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모를 거예요. 피가 아래로 쫙 내려가는 것 같고 여기가 예. 구름인지 땅인지 정말 그랬던 적 있어요. 예, 오직 여러분의 특택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런 자, 그런 예. 주현미가 예. 뭐 약사 가수다 뭐 이런 주현미가 그리고 그런 현채열 씨가. 예, 오늘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예. 하지만요, 저희들이 참 아끼고 소중히 저런. 여기는 노래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저희 출세곡은 비 내리는 영동교. 예, 저는 비 내리는 영동교. 저는 안전하시나 당신 생각인데 특히 그 내 마음 별과 같이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연속극에서 그 삽입곡으로 나왔습니다만은 주현미 씨도 그 내 마음 별과 같이 주제가를 불렀죠. 그 주제가는 예. 제가 부르고 예. 삽입곡은 현철 씨가 예. 불렀는데 주제가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사실 많은 사랑을 주셔가지고 예. 정말 많은 사랑 받았어요. 예. 제가 거기서 우뚝 섰다구나 할까요? 그 노래로서 그렇죠. 예, 그거는 예. 사랑의 표현보다도 인생을 맞아요. 표현한 게 예. 많아서 그 노래를 많이 아낍니다만 예. 오늘 제가 자 불러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내 마음 별과 같이 보내드리고요. 저를
별이 되어 영원히 빛나리. 이번에는 주현미 양의 비 내리는 영동절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비 내리는 영동절은 홀로 듣는 이 마음 사랑은 모를 거야 모르시고 못 잊는 것은 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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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인가 봐.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근데 오늘 현철 씨 왜 안 나오세요? 전영호 씨가 예. 나오시면 예. 물론 반갑고요. 예. 이렇게 좋은데 어허. 떨리거든요. 현철 씨 어떤 직구준 나오세요. 맨날 후비파. 헤비파는 예. 게 뭐예요? 예. 헤비파는 게 후벼가 파. 아, 후벼 판다. 예. 뒤쫓아 예. 하는 거. 자 이제 참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두 분 진짜 국민 가수 아닙니까? 자 국민 가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기립박수 부탁합니다. 네. 네. 너무 가차에 맞. 아네 정말이에요. 근데 부끄럽다. 두 분이 진짜로 국민 가수냐? 제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예? 두 분이 매일 노래 부르는 게 이제 뭐 애창곡만 무슨 이제 그 뭐 부르시고 한... 아 왜? 잠깐만요. 네. 근데 신청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청곡 자신 있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예. 잠깐만 신청곡. 네. 신청곡은 제가 알레르기가 있어요. 신청곡 알레르기. 뭐 아니 약사니까 뭐 알레르기 정도야 뭐 그렇죠? 아니요 정말 네. 근데 네.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예. 한 곡만 한 곡만 제가 그 얘기는 할게요. 예. 가요 무대에서요 네? 처음 그 신청곡을 했었는데 뱃삼의 무초라는 노래가 있어요. 있죠. 현철에서 아, 현인 현인 예. 대선배님의 뱃삼의 예. 무초를 신청을 제가 뽑았어요. 네. 근데 이 노래는 못하는 노래인데 옆에서 그때 아나운서 김동건 씨가 예. 괜찮아 뱃삼의 무초만 계속하면 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예. 그냥 무턱대고 뱃삼에 무초만 했던 거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 노래만 빼놓고 어허. 하신다면 예. 제가 예 신청곡은 자 그러니까 뱃삼에 무초만 빼놓고 뮤직 빼놓고 뮤직 오빠
박스요. 뮤직국 박스. 자, 좌우지간. 예. 자, 그러면은 뱃살의 무초만 빼놓고 할 리가 있겠습니까? 신청곡 뱃살의 무초입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우와. 자, 나도 뺐어요. 자. 뱃삼에 묻혀 그한 니가 또 들려지던 밤에 뱃삼에 뱃삼에 묻혀 뱃삼에 또 묻혀. 이야, 박수 보내주세요. 아니 그때도 1절 네. 끝까지 배삼에 묻혀야. 아니 무슨 요리 시간 같아요. 뭘 묻혀 계속. 참.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네. 우리 현철 씨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서 계신데. 저요. 국민 가수라면은 네. 뭐 요즘 신세대 노래도 잘 하셔야 되고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매일같이 내 마음 별과 같지만 말고 요즘 신세대 노래. 사랑에 폭 빠졌나? 그것도 옛날 노래죠. 요즘 노래. 요즘 노래. 요즘 노래 중에서 뭐예요? 그거 있는데 그냥 뭐. 걸었어.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어디 아니, 가세요? 어디 가세요? 네. 이거 정말 신청곡을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전현우 씨가 우리 아니 많은 먹이려고? 분들이 온 국민이 원하십니다. 그냥 걸었어. 박수 보내세요. 아니 뭐. 아 어떻게 하시오 이거? 자 악보를 준비했습니다. 예. 처음에 여보세요. 그냥 걸었어. 여보세요. 잘해요 좀. 비도 오고 해서 누구 누구? 오랜만에 누구 누구? 빗속을 걸으니 예세 약도 나대 울적해. 노래도 불렀어. 장난치지 마. 장난치지 말래. 눈물이 흐른데 여기 너도 내 모습 전화는 와했노. 왔다면 다 뭐라고 했을 거야. 여기 그게 어디고 정말이야. 처음엔 그냥 걸었어. 여기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해서 지나갔다. 이 억수로 맞았구나. 정말이야. 온 많이 젖었나 봐. 미안해 너의 집 앞이야. 우리 집 앞에 만나고 왔는데 난 너를 사랑해. 큰일 났다. 우리 마누라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라. 잠깐만 기다려. 내가 나갈게. 계속 기다려. 내 나가면 막걸리 두 대만 사도. 한번더 다리 아프겠구나. 세상에 무슨 아니 무슨 그냥 걸었어가 뭐 장난치지 마. 네 다리 여보이 네 다리 많이 아프대. 많이 걸었네. 우리 집엔 말라고 왔노. 우리 마누라 있는데 말라고 왔노. 내가 맞아 죽는다. 결론이 있다. 차라. 잘했어요. 그래도 네. 국민 가수입니다. 네, 이 정도의 박수 주세요. 자, 네. 두 분의 예. 이력서를 제가 들고 나왔습니다. 이력서. 예, 이력서요. 나올 때 이력 팔라고 한 것 뻔한 거 아니에요? 이쪽 먼저. 저예요? 전 먼저. 이쪽 먼저 하겠습니다. 도망갈 끼고. 자, 야, 언제 현철. 언제 사람 되겠노? 오빠. 자, 국민 가수. 자, 현철. 예. 나이 아직 고희 즉 칠순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른 살은 안 됐습니까? 네 맞습니까? 네. 현철 씨는 분홍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려서 공부는 못했고 특히 산수는 너무 못해서 지금도 웬만한 돈 계산 같은 건 잘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래서 셈이 흐리다 질기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질깁니다. 즐기죠. 이 양모 외상으로 한 거죠. 그거 봐요. 자, 그 다음에 일평생 효도라고는 어릴 때
동네 콩쿨대회에 나가서 부상으로 삽자루와 낫, 호미 등을 받아 부모님께 바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예, 그건 맞습니다. 중요한 건 그때 받은 돈은 따로 챙겼다면서요. 아하, 그렇고 그 다음에 운수업을 새로 시작한 아버지의 사업이 기울어져서 마침내 현철은 고등학생의 신분으로 돈을 벌기 위해 언론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언론사. 언론사? 네. 언론사는? 신문보급소에서 배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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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예, 예. 네, 일찍 언론인으로서 또 출발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고학 끝에 동아공대 수석 합격.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냥 장학생으로 들어간데 수석은 수석은 아닙니다. 차석. 네. 박수 보내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사진 다 들고 이게 저 현철 씨 사진입니다. 근데 여자 관계 복잡한 분인데 왜냐면은 사진을 잘랐더라고요. 왜 잘랐나 봤더니. 여기에 웬 여자분이 있어요? 여기. 이게 머리카락이 좀. 예, 요거 누구예요? 누구? 주현미 씨는 아닐 테고. 여기 27살 때. 아, 누구? 예. 누구? 그거야. 그거는. 이거. 큰일 났다. 장기 안 갔을 텐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하. 그거 물어보면 어떡해. 이거 들고 서 계세요. 누구? 아이, 참. 자, 그 다음에 주현미 씨의 이력서를 또 발표하겠습니다. 저요? 네. 여보, 이거 아입니다. 궁금해요, 아직도. 자, 가수 주현미, 1961년 전북 김제에서 화교인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아들같이 생긴 딸로 태어남. 맞습니까? 아, 김제는 아니고요. 예. 광주예요, 저는. 아, 광주. 예. 광주에서 병원이 광주였나 보죠? 산부인과. 그 다음에 태어날 때 워낙 울음소리가 커서 나중에 뭔가 큰일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역시 주현미는 말을 배울 때쯤 해서부터 이미자의 동백 아가씨를 기가 막히게 따라 불렀음. 맞습니까? 예. 그때 어릴 때 목소리로 노래 좀 불러주시죠. 자, 박수 보내주시고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애들이야 목소리가 어릴 때 예. 예. 자, 그리고 어머님의 뜻을 따라 약대에 입학을 하셨죠. 네. 마침내 1984년에는 약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해서 네. 남산이 바라보이는 필동에서 네. 동네 사람들한테 병 주고 약 줬죠. 그렇죠? 병은 안 줬어요. 약만 줬어요. 아니죠. 물약 줄 땐 병 줘야죠. 그렇죠? 네, 맞아요. 아차, 봐봐요. 아주 병주고 약 준 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다가 도저히 노래를 부르고 싶은 욕망을 감추지 못해서 쌍쌍 파티라는 테이블 취입했는데 그것이 홈런을 치게 되었고 네.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미 돈을 받을 건 다 받았으니까 치트하든 말든 그렇죠? 그때 그런 상황이었죠. 예, 뭐 얼마 되진 않지만. 네. 네. 자, 보컬 그룹 비상구에서 일하시던 남편 임동신 씨와 네. 눈이 맞아. 결혼을 해서 지금은 아들, 딸 하나씩 잘 성공하여 그 무슨 병에도 안 걸리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 저는 뭐 긴장했는데 양호하네요. 맞아요. 그렇죠. 예, 진땀이 다 나네요. 아무 병 안 걸리고. 예, 뭐 예, 아무 병 안. 건강하게. 예.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전혜원 씨.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전혜원 씨 수고해주시고 네. 이렇게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전혜원 씨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하고 합창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내 가슴에 나비처럼 날아왔어. 바람을 심어 놓고
산 사람. 좋다.
여전 가슴 태우네.
춤을 넣어주세요. 짝사랑.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사랑인가 봐. 나는요 어느 생각 그대 모습 그려요. 사랑한다 좋아한다 말해주세요. 눈물만큼 공연이 될래요 그대 가슴에.
my mind. I sold my soul. You brought it back for me and held me up and gave me dignity. Somehow you needed me.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f my own again. Me high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You needed me. You needed me. And I can't believe it's you. I can't believe it's true. I'll never leave. Why should I live? I'd be a fool. 'Cause I finally found someone who really cares. You held my hand when it was cold, when I was lost. You took me home. Me home when I was at the end, and turned my light back into truth again. You even called me friend. You gave me strength to stand alone again, to face the world out of my own. Upon a pedestal, so high that I could almost see eternity. You needed me. You needed me. You needed me. You needed me. Wherever you go, wherever you may wander in your life, surely you know I always want to be there, holding your hand and standing by to catch you when you fall, singing you through everything you do. Let me be there in your morning. Let me be there in your night. Let me change whatever's wrong and make it right. Let me take you through that wonderland that only you can share. All I ask of you is let me be there.
감사합니다. 예, 아, 노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원체 잘 부르시니까 많은 박수. 자, 그런데요, 제가 이 사진을 구한다고 상당히 힘들었어요. 아까 그 아니 왜 거기 계시고 하는 네? 거예요? 이 사진이 누구 사진인지 정말 한번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야, 귀엽다, 귀여워. 아니 어디서 구했어요? 예? 내가 이거 구한다고 한 4일 걸렸어요. 4일. 나도 바쁜데. 예. 근데 언제 이 눈매하고 하여 이빨이 괜찮네. 내가 1층에 알았으면 미리 점 찍어놨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예. 중학교 이, 2학년 때인데 이 머리가 왜 이렇게? 제가요 그때 오아시스 레코드 회사에 예. 놀러 다니고 뭐 노래한다고 막 손진석 사장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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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때 예. 꼬마가 참 깜찍하다고 판 기념 판을 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사진 찍는다고 지금 가발도 쓰고요. 속눈썹도 붙이고요. 중학교 2학년 때 귀걸이도 하고요. 아, 귀도 빵꾸네 했네. 아, 아니요. 그때는 그냥 다른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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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예. 정말 기념으로. 예. 기념으로. 예. 예. 참, 이. 여러분, 예쁘죠? 자, 예쁘죠? 이거는 또 뭐고? 이걸 구하려고 제가 또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완전 육고. 예. 쫄다고. 대한의 커나. 강상수, 예, 보십시오. 이야, 강상수, 예, 현철 씨의 본명입니다. 빵빵 2578 군품까지 예. 다 했구만. 근데 이때가 더 핸섬하고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 사진을 딱 구하고요. 예. 현철 씨 젊었을 때 사진을 구한다고 했는데 안 믿었었어요. 지금은 그럼 시커멓게 도둑놈 같은가 봐. 아니 이때는 정말 잘생기셔가지고 예. 여자분들이 막 줄줄 따라다녔을 거예요. 아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왜요? 테레비 보면 또 쫓기나가. 안 변한 게 있죠? 안 변한 네? 게. 야, 봐봐야 코 뿌이다. 아이고 예. 인간 아니야 괜찮... 사람 되겠노. 아! 아니 내가 봐도 이게 정말 구김새였고 때가 안 묻고 소박한 어떤 한국의 그 한국의 한국의 여인사. 아,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이게. 좋지요? 예, 예. 아니 전 좀 약간 머리, 이게 머리 이거 못 낸다고 일부러 내놔가지고 아이고 이때가 약사 때예요. 아, 약사. 약곡을 하면서 쌍쌍 파티가 막 히트를 치니까 이제 사진을 찍으라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머리 무스도 바르고 막 이렇게 폼을 잡은 거예요 약사가. 예. 예. 잘 봐주십시오. 10년 전입니다. 그런데 예. 예. 보적에도 있고 예. 참 좋은데 예. 참 임서방 참 좋겠다. 근데 내가 그때 약 팔 때 말이지 어디 좀 예. 아팠으면은 일부러 찾아갔을 긴데 그 좀 오시지 그랬어요 좀. 저 동신 씨 내보고 질투하지 마세요. 예, 참 좋네요. 이 사진도 이 사진은요. 이건 완전히 소자 적는 것. 이 사진은요, 제가 뜻이 있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금 사실 현철 씨 어머님이 위독하세요. 좀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지금도 오늘도 낮에 연습하는데 계속 내내 전화를 통화를 하고 안부를 묻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그 애틋한 그 어머님 생각하시는 마음에 좀 사진 좀 보시고 위로 좀 받으라고 제가 어머님 사진을 제가 구해왔습니다. 예. 예. 제가 그 가수왕 받을 때 주현민 씨도 따라 울었지만요. 예, 그건 또 제가 기억하죠. 예. 그때 89년도인가요? 예. 연말에 가수왕 상을 받았는데 그 아버님의 임종을 못 보셨어요.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막 노래도 못하시고 땅에 주저앉아서 막 우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 마음이 무너지는 억장이 무너진다 그래요. 왜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저도 90 그러니까 2년도요. 네. 아 93년도 작년이죠. 그렇죠. 지방 그러니까 부산에 공연을 하고 있는데 화장을 다 하고 공연을 하러 나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급한 일이라고 그래서. 보통 집에서 전화가 안 오는데 전화를 받았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요. 그래가지고
공연은 가야 되고 많은 사람하고 약속을 했고 그렇죠. 안 갈 수는 없고 저도 그때 막 호텔방에 주저앉아서 응응. 그때부터 울기 시작해가지고 뭐 무대 1시간 공연이었는데 나가서 인사하고부터 끝까지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고요. 신사동구 사람을 제가 그렇게 울면서 슬프게 불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여러분들은 영문도 모르시고 네. 그냥 그래도 좋다고요. 네. 그 막 울면서 노래하는데 그래도 좋다고 막 박수 쳐주고 어디 아프나 막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차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나와서 노래한다는 마음은 말은 못하고 맞습니다. 네, 저도 지금도 그 동아대학교 부속병원에 지금 계시는데 혹시나 방송 중에 돌아가시면 어쩔까 하고 늘 이래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네. 아무튼 간에 그냥 우리 어머님뿐 아니고 우리 그 전부 모두의 어머님들은 다 건강하셔야 되겠죠. 예, 정말 네. 빨리 쾌유되시길 빌고요. 네. 그 마음 한번 달래보세요, 노래로요. 우리는 항상 그럽니다. 마음이 아파도 노래를 하고 너무 즐거워도 노래를 하고요. 지금 막 불효자 같지요? 예? 제가 노래를 하나 정해드릴게요. 우리 현철 씨에게 불효자는 옵니다 한 곡 청해드죠. 예. 때에 부어주세요
지고 지금 곁에 있던가 물바다 뒷전에 네, 이렇게 큰 무대에서 저희들이 오늘 공연함에 있어서 많은 박수 대단히 고맙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공연에 설 수 있다는 것은 부모님의 은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지금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을 키웁니다만 그래도 늘 생각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저희 부모님은요 물론 오늘 부모님도 많이 와 계시지만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마다 안 하시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몸소 어려운 일도 다 겪으시고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모든 노래들 부모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